오호, 드디어 태백에도 벚꽃이 피는구나. 흰 구름, 양떼 구름, 산을 넘어 지평선 넘어 아이고, 이게 뭐 노래고 뭐고 간에 날씨가 따뜻해지니 태백 시민들은 전부 나물 떠러 갔는지 사람도 안 보이고, 나물 캐러 갔는지 사람도 안 보이네. 드리르리르 드리리르리르. 진달래, 개나리, 또 뭐여, 벚꽃, 복상 전부 다 피어나는구나. 그냥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 19살 솜색시가 손전을 바쳐. 아, 싱구름, 어, 구름, 나를 두고 개나리가 그냥 이쁘게 피었네. 산골 동네 태백에도 드디어 봄은 오는가 봅니다, 여러분. 작은 촛불이 외로워하고 더욱 쓸쓸하게
세면 청첩시켜야 할 명칭이 길세. 돌아올 기약이나 성황님께 빌었소. 만포선 구불구불 용로길 나득한데 철쭉꽃 국경선에 황혼이 서리는구나. 성님께 빌었다. 지평선 어제 아래만 해도 태백의 높은 산에 눈도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진달래를 다른 말로 두견화라 그러던데, 두견화. 그러면은 두견새라고 있는데 이 두견새가 두견화가 필 때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두견화인가 두견새인가 보다. 두견새가 기척도 목매여 울고 비단사창 열었다. 이체라면 높은 몸이 삼배치마 둘렀으니 아 구슬구 공주 구슬공주 슬픈 사유 목임에 이긴다. 아이고, 뭐 조그만 차가 하나 지나간다. 야, 전기차인가 보다. 전기차인가 봐. 나는 다 할 수 있나 못하지. 아이고, 날씨가 덥네. 조산마루 쉬어가는 길소나 내 사연 전해주겠소. 정든사람 떠난지 오래고 내님은 소식도 몰라요. 아
소식 좀 전해주렴.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고. 그래도 이젠 소용없네. 삼포로 나는 가야지.